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 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호지 이민법률의 박신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이민법, 새로 바뀐 이민법을 계속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3탄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법사님 그 영상 보셨나요, 혹시? 예, 이미 다 봤습니다. 네네. 어떠신가요?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케이. 사실은 많은 지금 그 유튜브를, 이민법에 관련된 유튜브를 하시고 있는 분들이, 뭐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막 이렇게 뭐 잔치가 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잔치보다는 우리가 좀 현실을 좀 더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조금 이제 강하게 얘기한 것도 있고, 부정적인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드렸어요, 제 영상에서는. 그래서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더 쉬워진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제 영상을 보시면 이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권부사님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혹시? 예, 그리고 저는 기존에 이제 정책들을 미리 봐가지고, 지금 현재 영주권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발표한 것이 없고, 임시비자에 관한 것들만 하고, 뭐, 특별히 이번에 좋은 소식이라는 뉴질랜드 시티즌들, 호주에서 뭐 4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바로 시민권 지원할 수 있게 해주신다. 요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좋다고, 뭐, 485 비자 특정 지정 코스를 하면 학사학위 소지자는 4년의 485를 받겠다. 이것이 좋은 뉴스인지, 저 같으면은 영주권을 뭐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무슨 파스웨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런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볼 때는 다들 임시비자를 길게 주는 그런 방책들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비자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다 7월 1일서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뭐 일허가는 2주에 48시간이다. 그 다음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이제 7월 1일서부터는 6개월 이상, 또 그 이전에 그 비자 컨디션 그대로 한 고용주한테 계속 못한다는 거.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보진 않았어요. 네네네. 저도 뭐 사실은 그 이제 법무사님이랑 그 이제 새로 바뀐 내용들을 뭐 같이 얘기하고 보고 해봤도, 특히나 이제 요리, 저희 채널이 이제 요리 전문이지 않습니까? 요리 쪽에서는 사실은, 호재가 아니다.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려워졌다, 아니면 좀 더 길어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요거를 이제 짚어 드리려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7만 불이 이제 올라갔어요. 이제 7만 불로 올라갔는데, 요 7만 불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비자들이, 일단은 TSS는 이제 확실하고, TSS 비자는 완벽하게 이제 7만 불이 이제 미니멈으로 돼야 되고, 물론 제발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6만 불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거고, ENS도 7만 불의 영향을 받고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뭐 ENS 정도까지 받으려면 7만 불을 못 받을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 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번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비자가 190. 그쵸? 491. 일부 주정부는 지금 현재 1년의 경력이 우리 주에서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지정했었을 때, 그 1년의 경력이 당신의 웨이지는, 베이스 셀러리는 이민성의 TSMIT. 그 기본 연봉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붙인 주정부들의 비자는 영향을 받죠. 네네네. 그래서 190도 지금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전에 영어 점수가 조금 높으셨던 분들, 뭐 영어 점수가 뭐 7.0 2치밴드 뭐 8.0대까지 나오신 분들은 이제 학교 졸업하고 경력이 1년 정도 있으면 189나 190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물론 예전에 어려웠지만 사실은 요리 분야에서 190이나 189는 없었어요. 없었다고 봐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조금 많이 풀려졌긴 하지만, 190이 이제 또 7만 불의 영향을 받는다, 이 얘기는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졸업하고 경력 1년 있는데, 학교 경력 2년, 그다음에 풀타임 1년 있는데 여러분들 7만 불을 받을 수 있느냐? 결국에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무조건 7만 불이 기준이어야 된다. 이번 법 해석은 무조건 7만 불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491하고 494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쵸. 네. 이쪽도 다들 기본 조건이 이민성의 TSMIT 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94, 491 영향을 받는 비자고. 그러니까 뭐 491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491 비자가 이제 저희가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491 비자가 굉장히 좋은 옵션이고, 그 정부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인구 분산 정책에 가장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비자이긴 한데, 이 491도 이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졸업하고 경력 1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년 비자가 들어가는데, 여기도 7만 불의 고용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7월 1일서부터는 이제 직업군을 쇼텀이나 롱텀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저밀도 지역에 직업군이 없겠죠? 그 다음에 491로 3년 뒤에 191 비자 가는 옵션이 그렇게 장점이 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저밀도에 있는 지역 고용주도 7만 불 이상 준다면
T-SET에서 ENS로 가는 게 직원한테 빨리 영주권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49194도 영향을 받겠죠. 이 비자가 이제 더 이상 어떤 장점을 줄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네. 아, 물론 이제 요 비자는 옵션을 49일 보통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이 때문에. 나이 때문에 일단은 만 45세 요 기준이 있으니까 49일 비자를 이제 만 45세 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나이 때문에라도 이제 49일 비자의 옵션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7만불이라는 거. 어차피 모든 시작과 끝은 이번에 모든 법은 7만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을 하셔야 된다. 호주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일하게 하고 오래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주권 줄게 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또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셨던 숏텀 비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TSS 비자가 숏텀하고 롱텀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근데 숏텀 비자는 사실은 영주권으로 가기 굉장히 힘들었고 쿡이 이제 힘드니까. 자, 이 숏텀 비자가 그러면 그 쿡도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럼 쿡도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또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숏텀 비자 있는 사람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7만 불. 자, 여러분 만약에 쿡이 7만 불을 받습니다. TSS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 이민성은 아마 이런 제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7만 불은 일반 셰프의 평균 웨이지보다 높다. 근데 너는 쿡을 지명하고 셰프라고 하나? 아마 쿡으로 앞으로 지원하실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연봉을 7만 불 정도 받는다는 포지션은 그 키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셰프가 되지 않을까. 아마 쿡 어플리케이션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TSS 들어갈 때. 제가 볼 때는. 저희도 약간 좀 그. 7만 불에 네. 쿡이라고 지명하는 것은 좀 무리가 심합니다. 네. 뭐 사실 여러분들 뭐 189는 참 해당이 안 돼요. 아직은 189는 해당이 안 되고 독립기술이민. 독립기술이민이 해당이 7만 불은 안 되지만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이민성이 이제 발표는 안 했지만 기술이민 점수제도 네. 제가 볼 때는 폐지를 할 거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폐지가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영주비자에 대한 ENS나 기술이민 189 이러한 영주비자들에 대한 변화는 아직 발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나오고 있는 것들은 다 임시 비자거나 아니면 네. 뉴질랜드 시티즌에 가는 것들. 네. 예.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호재라고 생각하는 게 TSS 쇼톰에서 영주권을 갈 수 있다, ENS로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워홀로 왔어. 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주방에 취업이 됐어요. 예. 그래서 쿡으로 그냥 고용이 된 거야. 2년.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뭐 쇼톰 비자를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워홀로 와가지고 쿡으로 해서 숏텀 비자를 들어가도 7만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7만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뭐 백페이라는 문제들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날 거고, 사실은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요리 부자는 딱 정리를 하면 학교 나오시고요 졸업생 비자 2년 잘 쓰시고 끝까지 쓰시고 TSS 비자 들어가서 다 쓰시고 그 다음에 영주권. 그러니까 적어도 7년에서 8년 걸린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빼박이다. 네.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력이 많은 사람들, 해외에서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예. 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여기서 네. 바로 7만 불 받는데 경력 많으시면 네.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의가 국외에서, 그러니까 호주 외에서 나라에서 이제 뭐 학력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경력도 막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있으신 분들이 이민이 조금 이제 쉬워졌으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호재인 거지 이제 유학생들한테는 호재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원래대로다 원래 자기가 정했던 그 과목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된다. 지금 현재 발표한 거에 네. 보면 vocational study, 즉 그러니까 전문 학사라고 하나요? 아니면 직업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하나, 한국말로 vocational study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 이득이 되는 뉴스는 아직까지는 없죠. 맞아요. 근데 좀 그것도 좀 그래요. 이민 정책의 기본은 전 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호주에서도 그 유학 비용이나 교육 비용을 받잖아요. 예. 그리고 모집을 해야 되고. 근데 왜 자꾸 밖에서 끌어오려고 하는지는 저도 약간은 좀 의구심이 들지만 뭐 앞으로 7월 이후에 또 변화되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건데 이제 구체적인 법안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다시 새롭게 유튜브 제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또 다음 영상으로 그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